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산에 석기가 많은 땅에만 자생을 하는 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곰치는 나물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데쳐 말려서 묵나물로 보관을 해뒀다가 물에 불려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그렇게도 이용을 하고, 또 염장을 해뒀다가 이제 끓는 물에 끓여서 쌈을 싸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강원도 전통 향토 음식으로 곰치 수제비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곰치를 이제 떡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 조리법이 발달을 해온 풀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를 몇 년 전에 등산을 하다가 계곡이 보이길래 들어왔다가 이제 곰치 군락지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10년 정도 계속 여기서 이제 잎을 채취를 해서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산야초 수강하러 오는 수강생들에게 이제 감태 흑돼지 수육을 싸먹게 합니다. 곰치는 이렇게 이제 생으로 그냥 먹으면은 잎이 약간 쌉싸름한데,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수육을 싸서 먹으면은 쌉싸름한 맛이 아닌 단맛이 납니다. 그만큼 돼지고기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나물 겸 약초인데요. 우리가 삼겹살을 구울 때 좀 노릇하게 구우면은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곰치에다가 그 싸서 먹으면은 그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60에서 80%까지 억제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휠링 시대, 웰빙 시대 되면서 곰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봄나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곰치는 칼륨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영양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산채입니다. 뭐 비타민 부족증으로 오는 괴혈병이나 각기병 치료에, 치료나 예방에도 아주 좋고, 곰치는 성미가 달고 쓰며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폐질환에 효과가 많고요. 이제 해수, 또 가래가 많이 끓는 천식, 그런 것에 아주 유용한 약초 겸 산나물입니다. 자, 오늘 이 곰치를 좀 뜯어가서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산야초 교실 수강생들에게 감태 흑돼지 수육을 싸먹게 하려고 장아찌를 담을 겁니다. 이제 뜯을 때 이렇게 큰 잎만 뜯고, 이렇게 작은 잎은 한 두서너 장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또 꽃을 피워서 번식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아는 곳입니다. 누구도 뜯으러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이 자리에 곰치가
자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떠들어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린 잎은 두고 큰 잎만 조금씩 채취해 가서 이제 쌍화추를 담으니까 해마다 봄 여기 가을에 와서 봄 꽃이 피어 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밑에 이렇게 어린 개체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